1901년에 러시아 정교로부터 파문당한 걸로 되어 있는데, 이거 여전히 유효합니다. 톨스토이가 그 후기 단편들 보면 다저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도 그렇고, 신앙을 가지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, 톨스토이 자신은 파문당했어요. 그리고 사회주의 해체 이후에 톨스토이 그 복권 운동이 조금 있었습니다. 사람들이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인데 파문을 철회해달라고 정교도 측에 이제 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정교도회에서의 그 최종적인 판결이 안 된다 했어요. 톨스토이는 위대한 작가인 건 맞다. 하지만 정교도는 아니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.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톨스토이는 약간 이교도입니다. 굳이 정교도가 아니더라도 기독교적인 그 맥락에서도 정통적인 기독교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갖습니다. 톨스토이적 신앙이라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이 신은 자기 안에 있어요. 우리 안에 있습니다. 우리 안에 신성이 있는 거고 나가고 신입니다. 그러니까 타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이거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정교나 기독교에서. 신에 대한 그 인간의 관념은 세 가지가 이렇게 가능합니다. 여기 이제 나가 있으면은 이 신이 밖에 있는 경우, 이게 이제 절대적인 타자로서의 신입니다. 유대교의 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있으면은 내 안에 신성이 이렇게 내재하는 거. 뭐 범신론이기도 하고. 불교적인 신관이 이런 겁니다. 저마다 이렇게 부처인 거죠. 저마다 이제 이 신으로서의 어떤 그이 소질 같은 게 자기 안에 있는 거죠. 자기 안에서 이렇게 발견하는 겁니다. 톨스토이는 여기에 갈 거예요. 톨스토이가 동양 사상하고 굉장히 친화적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에서 많이 읽히고 했던 게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어요. 톨스토이는 뭐 이렇게 낯설지가 않아요. 그다음 기독교적 신이라는 거는 여기 신이 있는데. 이좀 특이한 신입니다.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신. 그리스도가 이게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었죠? 이 유대교하고 이게 조금 다른데, 이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. 근데, 톨스토이는 여기에 가깝다라는 거고, 그런 점에서 이쪽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약간 이교적인 그런 이제 신앙이기도 합니다.